일본으로 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볼 곳이 너무 많아서 코스를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페인 여행 중 꼭 가봐야 할 도시들과 추천하는 여행 코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스페인은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된 풍부한 볼거리에서부터 빠에야나 감바스 같은 우리에게도 이미 친숙한 맛있는 먹거리로 즐길 거리가 정말 많은 나라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스페인 여행 코스를 짜기 위해서는 먼저 스페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스페인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우리가 많이 가는 도시들은 위에서부터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세비야, 그라나다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 근교에 방문해 볼 만한 소도시들도 정말 많은데요. 여행 일정이 일주일 정도라면 바르셀로나와 근교 도시들 혹은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세비야와 그라나다 정도 코스를 추천드리고요. 여행 일정이 2주일 정도 되신다면 이 모든 도시들을 방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 이상일 경우에는 더 여유롭게 모든 근교 도시들까지 포함해서 주요 도시들을 둘러보거나 혹은 포르투갈까지 포함시켜 여행 코스를 짜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천에서 스페인으로 입국할 때는 원하는 여행 코스에 맞게 바르셀로나 혹은 마드리드로 입국하여 각 도시를 거점으로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다른 도시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럼 각 도시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고 가볼 만한 관광지는 어디가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예술적 창의성과 현대적 감각이 집약된 바르셀로나에서는 가우디라는 천재 건축가의 상상력과 건축 기술이 결합된 멋진 도시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우디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바르셀로나의 상징인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의 미완성 걸작으로 어디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건축 양식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성당은 가우디의 설계에 따라 1882년 착공했고 가우디는 1926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설계에 따라서 아직도 건축이 진행 중이며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며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이 성당을 보기 위해 바르셀로나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채로 긴 세월 동안 관광객들을 맞이한 이 성당은 착공한 지 144년 만이자 가우디 사망 100주년인 2026년 드디어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가우디의 창의적인 건축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엘 공원으로 이동합니다. 구엘 공원은 바르셀로나의 가장 유명한 공원 중 하나로 공원 내에 도마뱀 모양의 조각상과 가우디의 독특한 건축물들을 감상하며 바르셀로나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가우디가 설계한 카사 바트요와 카사 빌라는 가우디의 독창적인 건축 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들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옛 도심으로 중세시대의 골목길과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남아있는 바르셀로나의 고딕 지구도 꼭 가봐야 할 곳 중 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고딕 양식의 바르셀로나 대성당을 비롯한 여러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둘러보며 중세 유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전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몬주익 언덕에서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개최된 경기장과 몬주익 성, 그리고 아름다운 분수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근교에도 함께 방문하면 좋을 작은 도시들이 많은데요. 바르셀로나에서 기차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 시체스는 아름다운 해변과 활기찬 문화가 어우러진 마을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지로나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나 푸른 바다의 전설 등 여러 드라마의 촬영지로 드라마 세트장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성벽과 유대인 지구로 유명한 지로나에서 스페인의 역사와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몬세라트는 바위산과 성스러운 수도원이 어우러져 평온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도시는 스페인의 수도이자 정치, 문화, 역사의 중심지로 스페인의 전통과 현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마드리드입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스페인의 왕실 역사와 예술의 중심지인 마드리드 왕궁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왕궁은
스페인 왕실의 공식 거주지였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왕궁 중 하나입니다. 마드리드의 가장 유명한 푸드마켓인 산미구엘 시장에서는 다양한 스페인 타파스를 맛보며 현지의 맛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라도 미술관에서는 고야와 벨라스케스, 엘 그레코 등 스페인 회화의 황금기를 대표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의 심장부로 스페인의 모든 도시의 출발점인 제로 포인트가 위치한 솔 광장에서 활기찬 마드리드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마드리드의 근교에도 방문할 만한 다양한 소도시들이 있는데요. 마드리드에서 기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톨레도는 중세시대 스페인의 수도였던 도시로 고딕 양식의 톨레도 대성당과 무슬림, 기독교 문화가 공존했던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카사르는 톨레도의 상징적인 요새로 현재는 군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1시간 거리의 세고비아도 마드리드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은 소도시입니다. 세고비아는 로마 시대의 수도교와 세고비아 대성당으로 유명한 도시로 고대 로마의 유산과 중세 유럽의 건축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인의 열정적인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인 세비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비야는 안달루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 플라멩고와 투우, 그리고 화려한 축제가 펼쳐져 스페인의 정열적인 문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건축물인 세비야 대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딕 성당으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스페인 대항해 시대의 상징이기도 하며 성당의 히랄다 탑에 올라가면 세비야 시내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융합된 알카사르 궁전을 둘러보며 화려한 건축미를 감상해보세요. 세비야의 알카사르는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융합된 무데하르 양식의 대표적인 궁전입니다. 내부는 화려한 타일 장식과 정교한 아라베스트 문양으로 가득하며 아름다운 정원이 함께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세비야 하면 떠오르는 광장인 스페인 광장은 1929년 이베로 아메리카 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웅장한 광장으로 분수와 운하가 광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0여 년 전 유명 CF에서 김태희님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플라멩고를 추던 배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세비야의 역사적인 산타크루즈 지구도 방문해보면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하얀 집들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안달루시아 마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의 도시인 그라나다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라나다의 상징인 알함브라 궁전은 스페인의 이슬람 문화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를 대표하는 곳인데요. 중세 이슬람 왕국의 화려한 궁전과 요새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독특한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정교한 아라베스크 문양, 아름다운 정원, 성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곳은 그라나다를 대표하는 유적지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성수기에는 표가 빨리 마감되니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예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알함브라 궁전의 헤네랄리페 정원을 산책하며 이슬람 시대의 정원 예술을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스페인 가톨릭 왕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라나다 대성당을 방문해보세요. 이 대성당은 르네상스와 고딕 양식이 혼합된 건축물로 그 웅장함과 화려한 장식이 인상적입니다. 그라나다의 로열 채플은 이사벨과 페르난도 가톨릭 왕이 안치된 장소로 가톨릭 군주들의 무덤이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로열 채플에서는 왕과 여왕의 무덤뿐만이 아니라 왕실 보물과 예술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라나다의 옛 이슬람 지구인 알바이신 지구에는 좁은 골목길과 하얀 집들이 늘어서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로코 스타일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알함브라 궁전이 보이는 전망대에서 일몰을 감상하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라나다에서 약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해변 마을로 지중해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네르하나, 산토리니를 연상케 하는 하얀 집들로 유명한 프리일리나에 방문하여 골목 곳곳에 예쁜 기념품들을 파는 작은 상점들도 구경해보세요.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스페인 어떤 도시를 방문하는 게 좋을지, 여행 코스는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도 스페인 여행을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이고 걱정된다면 전문 여행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고정 댓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똑똑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